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. 김호중 씨 무대입니다. 씨의 무대였습니다. 아 감동이에요. 정말 브라보예요. 네. 브라보. 다 같이 브라보. 김호중 씨와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먼저 정말 많은 분들 자리해 주셨죠? 좀 무대 올라올 때 좀 많이 놀라셨죠? 네. 이렇게 다양한 분들 다 계시는 거예요. 킹박치도 괜찮았어요. 오늘 정규 탑핑가쇼 그리고에서 이제 G-Festival인데 김호중 씨가 오늘 마지막 무대를 준비하셨어요. 네. 근데 단 한 분도 이동하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기다려주셨습니다. 어떻게 생각하세요? 너무 아름답습니다. 지금 약간 밤이라서 좀 쌀쌀해졌잖아요. 네, 어때요? 15m짜리 현수막. 현수막을 김호중 씨에게 직접 사셨다고요? 아니 지금 올라왔어요. 올라왔어요? 네. 야, 뭐라고 써있나요? 호중 씨 모든 순간을 사랑합니다. 모든 순간을 사랑합니다. 네,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. 정말 이런 관객 여러분과 팬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내에서 힘이 나죠? 네 맞습니다. 팬 여러분과 이렇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마 제가 가는 공연 그리고 제가 아는 스케줄과 기죽지 않게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보답할 수 있는 건 제가 노래하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. 삶을 저와 함께 따뜻하게 노래도 선물 드리려고 팬 여러분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김호중 씨 너무나 따뜻하지 않나요? 이쪽에 지금 네. 앞에 5천 명 정도가 계시고 좌측에 만 명이 있어요. 그러니까요. 사실은 제가 호중 씨랑 개인적으로 너무 친해가지고 와 뒤에 보세요 뒤에. 네. 우와 안녕하세요. 호텔에 거의 위에 드론 저희 프로 G 페스티벌이 이 정도입니다. 네.
대박입니다. 진짜 대박이에요. 사실 조명 때문에 저기 위에까지는 안 보였었거든요. 네네. 호중 씨, 그러면 네. 어떤 이 분위기 마음에 드시면 어떻게 내년에도 어떻게 괜찮으시겠어요? 내년이요? 아니, 저 이쪽도 아 이쪽도 해야 되죠. 네. 아 이쪽. 아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와 정말 호중 씨 부러워요. 제가 2006년도 저는 이번 주 다섯 번째 월드컵을 맞았는데요. 데뷔하고 아, 정말 2006년도 본드레 만드레 때가 정말 생각이 나네요. 최고였죠. 트로트 가수가 저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. 진짜요? 네네. 정말 젊은 남자 가수라. 네네네. 아, 정말 개인적으로도 정말 오늘 가장 감사 말씀드리고 또 김원중 씨 하면은 다음 무대가 너무 기대되지 않나요? 아, 어떤 노래를 들어야 할지 모르겠는데 다음 곡 어떤 노래 준비해 주셨나요? 다음 곡은 제 첫 번째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네. 비와 관련된 노래인데요. 네? 비요? 네, 날씨의 비. 제가 이 곡을 참 좋아하는 곡입니다. 다음 제목은 우산이 없어요. 우산이 없어요? 네. 설마 노래 하나만 하고 가시려고 지금. 여러분 노래 끝나면 또 에이콜드 하고 해주세요. 열심히 하도록 해보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네. 저도 가수 활동할 때 진행자가 이렇게 좌우로 막 데리고 다니고 그럼 정말 싫었었거든요. 오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관객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셨잖아요. 네. 그렇죠?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닙니다. 너무 좋았습니다. 진짜.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개인적으로 너무나 아쉽습니다. 내년이 정말 기대가 되고요. 내년에는 좀 더 지금도 훌륭하지만 더 훌륭한 축제로 여러분들 만나 뵙으면 좋겠습니다. 자 서울 구로에서 함께한 전국 탑10 가요쇼 저희는 김호중 씨의 무대 전해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다음 시간에도 흥겨운 트로트 무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. 앵콜 안 하고 가면 앞에 펜슬 안 열어준다 그래가지고 마지막 곡입니다.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그리고 곡 가사처럼 수많은 한국도 시간이 지금 10시 반인데 안 피곤하시나요? 구청장님 내년에 네 알겠습니다. 행복합니다. 정말 행복합니다. 마지막 곡 빨리 전해드릴게요. 여러분 건강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 태클을 걸지 마.